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친환경적이고 공정이 단순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콜라겐과 하이드로겔,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면 우수한 수분 보존 능력과 콜라겐 침투력, 안전하고 멸균 효과가 뛰어난 미용 및 의료용 마스크팩 또는 패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윤묵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술은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콜라겐 함유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 방법입니다. 우선 이온화 에너지를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이온화 에너지를 막연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용 제품들의 최종 멸균 처리에도 이온화 에너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치주조직 재생 유도제나 수술도구의 소독, 무독성 골 시멘트와 뼈 고정판, 인공혈관 등 많은 것들이 유독성 화학약품 없이 체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온화 에너지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 기술은 해로운 촉매 사용이 없고 온도나 재료 등 반응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응 시에는 빠르게 반응해 시간 소모가 적고 반응 조절도 쉽고 공정도 간단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온화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해파리에서 추출한 콜라겐과 혈액, 체액 및 생체 조직과 접촉했을 때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갖고 조직에 안정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을 이용하여 상처 치료와 미용에 적용이 가능한 마스크팩 제조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체 적합성 고분자와 천연 고분자의 정량을 분말 상태로 혼합하여 물에 녹여줍니다. 이렇게 혼합한 혼합물을 잘 섞으면서 천천히 온도를 올려 콜라겐을 첨가합니다. 잘 분산된 용액을 프리겔 상태로 코팅합니다. 프리겔을 형성 후 공기 유통이 없는 파우치에 넣어 밀봉시켜 5에서 25kg의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면 모든 공정이 끝이 납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제작된 콜라겐 함유 하이드로겔은 멸균 효과가 뛰어나고 방부제 없이 우수한 방부력을 가지게 합니다. 콜라겐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일반적인 콜라겐 함유 마스크팩보다 콜라겐이 더욱 균일하게 분산되어 피부에 적용 시 콜라겐 흡수력이 더욱 우수합니다. 또한 하이드로겔의 강도를 조절하여 친수성 분자 형태가 유지되고 함유액을 점진적으로 피부에 잘 스며들고 원하는 표적층까지 침투가 가능하게 합니다. 뛰어난 보습력과 밀착성이 좋으며 70분 정도까지 건조로 인한 수축도 거의 없어 과다 분비되는 유분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정으로 기능성 하이드로겔, 수면 마취용 구강점막 약물 전달체,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에서부터 자동차, 환경,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 분야와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